난 냄새만 맡으면 대략 한 60% 알아. 저는 근데 이 달달한 냄새가 진짜 좋더라고요. 술 담을 때 진짜 좋잖니? 한 요만큼 다가왔을 때는 되게 달달한 냄새가 나고 코를 요까지 대면은 좀 술향과 단향이 섞여 있을 때 그때가 되게 좋더라고. 열어봐. 벌써요? 오! 야. 오! 야. 야, 이거 열자마자 이게 천지개벽이야. 야, 이거 먼지 많이 들어가겠는데? 괜찮... 하늘에서 열지 말라는 계신데? 그치? 지금 바람 안 불다가 네가 여니까 이러잖아, 지금. 이거 그 마법의 램프 그런 데서 많이 봤는데. 야, 냄새 난다, 냄새 난다. 어, 냄새 난다. 어? 뭐야, 왜 초코 향이 나지? 약간... 열까요? 불안한데? 개봉할까요? 아, 너무 술 잘 된 것 같은데? 내 거랑 다른데? 전문가의 느낌에서 이 냄새 맡았을 때 어떤가요? 이거는 일반 초짜의 술이 아닌데? 그쵸, 저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일단 짜보자. 아싸. 딱 요런 데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아, 지금 돼지고기 삶아야 되는데. 일단 술부터 혹시 한번 요렇게 하면 돼요? 오우. 어, 근데 왜 초코 향이 나나요? 이게 진짜 너 하다가 바닐라 향도 나고 막 나고 그 이게 진짜 근사한 게 야. 막 초코 향도 나고 막 좀 그러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 원래 그래. 바닐라 향도 나고 그래. 근데 분명히 냄새로만 내 전문가의 느낌으로 내 거하고는 결이 다르다. 어떤 게 좀 더 낫나요, 선생님 전문가 입장으로서? 아, 모르지 아직. 이게 말 그대로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된다. 맞아. 아니, 마셔봐야 한다. 마셔봐야 한다. 벌써 신난다. 술 먹는 방송이 제일 좋더라. 아, 요렇게? 시작도 안 했어. 이야. 오우.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걸 묶을게. 어떻게 짜요? 이렇게 때리면 됩니까? 아니야.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성급하지 않게. 이렇게. 이걸 다 짜면 이게 얼마 안 남는다. 걸어. 물론 요새는 이렇게는 안 해. 옛날엔 이렇게 했지. 요새는 기계에 넣으면 그냥 확 돌리면 확 나와. 이제 이거를 마시는 거죠? 냄새는 죽이는데? 뭔가 살짝 그 해외 냄새가 나는데요? 해외? 네. 살짝 하와이 쪽 냄새 나는데? 하와이? 넌 술에서 향을 찾는구나. 술 잘 담으려면 그 향을 잘 맡아야 되는데. 야, 이게 약간 불안한 게 내가 술을 수십 번 담아봤잖아. 그중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술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레시피가 어려워서 그거 안 하거든. 근데 그거 담을 때 났던 술이 나는데, 냄새가? 이거 어느 정도 짠 다음에 다시 넣어갖고 물에다 섞은 다음에 두 번째 짜기도 한단다. 그게 우리 먹는 도수가 나오지. 자, 이만큼 하고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자. 여기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하나요? 뭘 어떻게 이제 먹어봐야지. 아, 지금 바로? 오케이. 오늘 이거 한 둘이 여기서 끝내는 거야. 죽을 것 같은데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으면 어떡하지? 아, 죽인다. 어, 진짜 맛있다. 와. 야, 한 번에 만드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 되게 복잡한 맛이 나는데? 잠깐만 있어봐. 제가 먹어봤는데 살짝 고급 그 생 밥맛이 밥맛이 나면서 달달하고 산미향이 나면서 뭐라 표현해야 되지? 맛있어봐. 선생님 막걸리 백걸리였어요? 아, 그럼 내가 이겼지! 다행인 거는 결이 달라서 다행이다. 아, 근데 결이 많이 다르긴. 야, 근데 야, 진짜 죽인다. 이거 먹어봐야 돼. 야, 예술이다. 아, 진짜 맛있네. 응. 내 오죽하면 내 걸 꺼내서 같이 비교를 좀 해보겠어. 솔직한 얘기로 내가 솔직하게 내 거는 다네요, 선생님 거 백걸리는.
아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난 또 뭐가 되니? 달고 뭐 그렇게 내 거는 사실 깊이가 약해. 아 깊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 깊은 맛이 느껴지지는 않고. 내 입으로 해야지. 네가 그러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하고 네가 옆에서 비판하면은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내 건 깊은 맛은 조금이라고 하자. 그래서 저도 얘기했잖아요. 어우, 선생님 건 깊은 야, 맛이 적고.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건 네 레시피는 아니잖아. 아 그렇게 맞긴 하죠. 그래 왜 마치 네가 네 레시피인 것처럼 해.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걸 제가 갖다 썼으면은 이제 내가 한 레시피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애매하지? 아 애매하긴 내가 만든 레시피는 아니지. 하지만 널 준 거니까. 어? 선생님 저 줬어요 레시피? 그러니까 제자지. 넌 이거 써도 되는 거야 평생. 우리나라는 그 대충 그렇게 넘어가면 사제지간이 되는 거야. 아 스승님 감사합니다. 맛있네. 아 진짜 맛있네. 혹시 오늘 운전 안 하시는 분 아니 안 하시는 분 이거 다 먹어봐야 돼. 이거 진짜 한 입 딱. 저 여기 있어. 이거 딱.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아 기가 막힌데? 이거 한 번만 닦아줘. 운전 안 하시는 분 이것도 닦아줘. 네? 아 이거는 먹어도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 깊고 감칠맛이 여러 개 나고 또 술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이 드셔보시면은 맛있죠? 맛있죠? 진짜 맛있죠? 아, 이 감칠맛이 죽여주는데? 와, 술 진짜 맛있다. 선생님, 근데 밤이 안 들어갔는데 왜 자꾸 밥맛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누룩의 이 메커니즘이 그거야. 별의별 향이 다 들어간다니까? 그 뭔가 밤 막걸리 같은 야,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 안에다 집어넣어놓자, 들어. 아... 야 이러면서 내가 다리를 짤로 꺼내서 콱 엎어버리면 아 그래도 이미 떠는 거 있어. 아 그런가? 하나 둘 셋. 페어플레이 가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 먹으면서 다녀. 아 뭐라도 좀 먹고 배고파요 사실. 배고프지. 저녁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좀 잔인하잖아요. 3시간 뒤인데. 그렇지. 거기서 간단한 뭐 있으면 뭐 있나 보고.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거 맛있는 거 뭐예요? 해가지고 그냥 한 입. 시장 가서 회 뜨는 집 있으면 회를 사고 아, 없으면 정육점 가서 육회 해갖고 아 두 가지 육회를 해서 너는 육회물을 가고 육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 그냥 양념장 만들어서 찍어 먹는 거로 가면 되겠다. 제가 그 양념장 찍어 먹는 육회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넌 왜 이렇게 뻥이 심해서 다 할 줄 알아? 아니 진짜 아니 할 줄 알아. 네가 다 해봐. 그 육회 그 양념장 만드는 거는 저희 부모님이랑 그 드셔보신 분들이 많은데 칭찬을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야? 진짜로. 그럼 우리 고기 사자. 오케이. 고기 부위는 어디? 넌 모르지? 알죠. 어디? 그 육회 달라고 하면 주던데요. 근데 틀린 말 아니잖아요. 제가 그 육회 소스에 넣는 게 고추장. 아니 미리 얘기하지 마. 아, 오케이. 실패할 것 같아. 아이 선생님 진짜 육회 드시고 저보고 가게 창업하자고 하셔도 진짜 소용없어요. 저 바쁜 몸이라. 야 내가 너보고 창업하자고 난 죽어. 저 바쁜 몸이라 창업하자고 하셔도 진짜 소용없어요.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알았어. 아 제가 이게 또 아니 근데 육회랑 막걸리랑 어울려. 아 육회 막걸리 괜찮죠? 좋아, 육전 아주.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좋아. 어? 육전? 육전? 간장도 제가 또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요. 그래? 간장에다 청양고추에 양파 이렇게 해가지고 참기름 몇 방울 딱 네 말만 들으면 네가 나보다 음식을 잘해야 되는 거야 지금. 할 줄만 알지 이게 그 잘한다의 의미는 아니에요. 아니 이거 냉탕 온탕 그 겸손했다 건방졌다 겸손했다 건방졌다 또 슈퍼스타의 맛이죠. 시장이 크네요. 여기 아 풍물시장이구나. 옛날에 봤는데 풍물시장? 1번이 제 거, 2번이 선생님 거? 아, 나 잠깐만 헷갈려. 아, 지금 우리가 알 거 없잖아. 1번이 네 거 맞는 거 같은데? 흰 뚜껑이 네 거. 네, 아니, 그거 누구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아무 데나 저희가 사는 데 가서 돌리면 돼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돌리면 돼요. 아무 데나. 아무 데나? 어. 서로 딱 아, 맞아 할 때. 오케이. 이런 데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 마스크까지 써버리면은 내가 선생님 인지도에 밀려가지고 이거 좀 그런디? 마스크 벗으면 자신 있냐? 그것도 없긴 하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럽다. 인지도 진짜 넘쳐나는구나. 안녕하세요. 아 삼성경 팬데 이거 잠깐 종이라도 써붙여 이거. 아 여기는 모르세요? 아 여기 이 친구 모르세요? 아 됐어 괜찮아. 네네. 아 진짜 민망하다. 삼대형 안녕하세요. 삼대형. 아니 아직. 저요? 혹시 얘는 모르세요? 알 수 있을 텐데. 아니, 모르시면 됐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아 많이 자존심 많이 상하는데. 안녕하세요. 내가 왜 한다 했지? 술을 못 드세요? 사진 한번 찍으세요. 아니 지금 촬영 중이야. 얼른 지금 얼른 지금. 됐다 됐어. 내가 시장에서 뭘 바라냐. 아유 내가 시장에서 뭘 바라냐. 됐다 됐어. 와 감사합니다. 저 지금 뭐. 네, 자 빨리. 이런 태조 귀한 걸. 아, 나 지금 가야 돼.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사진 보고 맨날 보는데. 고맙습니다. 아니, 아, 예, 예. 야, 갈까? 인기제 아이돌이 따로 없네. 여기 모르세요? 아이돌이 따로 없네. 아이돌이 따로 없어. 아, 이민함 몰라요? 이민함이 누군지 몰라요? 아우, 행복해라. 난 모르지. 우리 장 봐야 되는데. 장 말고 일단 막걸리부터 한 입. 아. 채소 사야 되는데? 채소. 정육점은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정육점 사장님한테 막걸리 한번 권해보죠. 그래. 너 이거 아냐? 이거요? 순무죠? 강화도는 순무가 유명하잖아. 순무깍두기죠? 네. 자, 여기 강화도에서 맛볼 수 있는 순무깍두기. 나 드시라고. 안녕하세요. 와 선생님 진짜 힘들겠다. 맨날 이러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카시아 꿀 사가야 되지. 너 나중에 아카시아 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카시아 꿀 작은 거 있어요? 작은 거요? 제일 작은 거 혹시. 커서 어떡해요? 얘가 크네. 그거 혹시 막걸리 드세요? 막걸리요? 네. 막걸리 드실 줄 알아요? 네. 그럼 잘 됐다. 잘 됐다. 그럼 그냥 드셔보시고 어떤 게 맛있는지만 얘기해 주면 돼요. 네. 자는 두 개로 해야 되나? 하나로 해야 되나? 두 개로 해야지. 자, 요건 아이고 요건 1번. 시험 한번 이게 1번 이게 2번입니다. 뭐가 더 맛있는지. 1번. 이게 2번이야? 이게 더 맛있어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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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아, 이걸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2번. 무슨 뭐? 예, 안녕하세요. 네, 2번이요. 2번. 감사합니다. 다 두 개 다 드세요. 맛있게. 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 고기 좋아하세요? 네. 아, 막걸리 좋아하세요. 막걸리 오케이. 우리 지금 우리가 사실은 어디서 나왔냐면 전통주를 살리자 캠페인을 하는 네, 나올 수 있어요. 전통주를 우리가 살려야 돼. 자. 네, 나오래요. 네, 1번. 1번? 네. 1번. 2번. 아, 막걸리 맛을 보라. 응. 어, 많이 드시네. 아니 뭐 이거 원샷 해버리면 장사를 또 탈라고 세요. 1번 막걸리 좋아하시는구나. 고기 톡 싸는 맛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취향이에요? 그냥 취향은 이거예요. 2번. 이야 저 이 대중적인 내가 맛이... 얘기했잖아 대중적인 입맛이. 대중적인 입맛이 어머니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 괜찮다. 일로 오지.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 일로 오세요. 자 이쪽이 오른쪽. 자 어머니 어디 쳐다봐요. 네 어떤 게 더 맛있는지. 이건 2번. 이거를 어떻게 해요? 너 왼쪽 손으로 그래. 1번 왼쪽 손. 아빠요? 네. 1번부터 한번 맛봐주십시오. 그럼 마스크 쓰고 드실래요? 2번이 맛있고. 1번. 1번 셋, 2번 한 분. 1번은 쓴맛, 2번은 아 누가 그걸 맞추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자기 입에 맞냐는 거지. 뭐가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요. 2번. 2번 세 분, 1번 두 분. 뭐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 수고들 하세요. 아 예. 아 여기. 예, 사장님 한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육회 건 있어요? 육회 있네 육회. 잘 됐다. 그 육회 무침용으로 한근 만들어 한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를 썰어 달라고 하면 채썬 거를 그럼 두근 두 덩어리로 이렇게 두 뭉탱이를 좀 해주시면 돼. 한근 그 다음에 사시미용으로 한근. 사장님 한돈도 있죠? 한돈 네 있습니다.
한돈도 삼겹살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사이 야채 좀, 채소 좀 사야 되는데 들기름, 아 여기 들기름 좀 사야겠다. 아카시아 꿀 이건 얼마예요? 6만, 이건 3만 원, 6만 원. 아, 이거 3만 원, 아, 이거 하나 사도 되겠다. 한 세 개 돼. 청양도 하나 주시고 그냥 고춧가루도 하나 주시고 참기름 한 병 주세요. 직접 빠 직접 짜신 거예요? 네. 와, 그런 게 진짜 맛있다고 하던데. 야, 여기 시장에 살 거 많네. 우리 집 앞에 이런 시장이 있었으면 좋겠어. 사장님 막걸리 드세요. 사장님, 네. 오늘 장사 괜찮지요? 네. 기분도 좋은데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아니요. 오케이. 막걸리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술이구나. 아니야, 이, 지금 근무 시간이시니까. 아, 근무 시간 맞다. 근무 시간 중요하지. 이리 오세요. 예, 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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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어제 제가 팬이어서. 봤지? 자. 사모님도 팬이에요. 아, 두, 우린 둘, 네. 우린 두 표다. 아, 네. 그래. 2대 1의 싸움이었죠. 자, 이게 1번, 2번. 1번, 2번. 뭐가 더 맛있어요? 1번이 더 맛있어요. 1번이 더 맛있어요? 2번이 더 맛있어요. 2번이 더 맛있어요. 2번. 2번. 여기 1번, 1번. 1번. 2번이 더 맛있어요. 아이고. 아, 네. 어, 이게 아주 이상적인 박빙이네. 박빙이요.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막걸리 대접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 그래도 되겠네. 어, 여기 음주하시는 분들, 네, 뭐가 더 맛있는지 한번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2번? 2번. 사모님은? 2번. 아, 2번. 아, 네, 2번 슬퍼. 자기 입에 맞는 거. 자. 1번. 1번. 나 1번. 1번, 1번 두 번. 나도 1번. 1번 세 번. 난 2번. 1번 세 분에 2번 한 분. 야, 그만 가자. 안 되겠다. 불리해진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 봐봐, 어떻게 됐어? 근데 완전 비슷비슷한디? 아, 비슷비슷하다. 근데 그게 웃기는 게 그거 느꼈어요? 젊은 분들은 1번 택하는 거? 어, 맞아요. 그 약간 좀 약간 나 약간 기분이 안 좋았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2번이 조금 더 진한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봐, 달라. 예, 다 알겠지만 난 설탕 넣은 건 없어요. 설탕 안 넣었어요. 응? 에이, 선생님이 설탕 안 넣으면 대한민국 누가 설탕 넣습니까? 야, 너 술 같이 담아봐서 그래. 술에 누가 설탕을 넣어? 야, 전통적인 술 담을 때는 설탕 안 넣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서 밥 먹자. 어, 배고프다. 아, 저기서 인지도 체크하는 건 진짜 너무 오만한 생각이었다. 완패하신 것 같습니다. 아, 완패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우주와 먼지 정도의 차이랄까? 에헤, 난 죽어 그러면.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는 이런 광경 굉장히 오랜만이야. 너 진짜 낯설겠다. 야, 너 진짜 그 진짜 니들은 낯설겠다. 알고 가니까 솔직히 좀 덜 아프긴 하네요. 아, 근데 선생님 술이 훨씬 인기가 많네요. 근데 확실히 술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좋고 좋아하잖아. 아, 재밌다. 이런 촬영하니 저 이런 촬영 좀 더 늘리고. 아까 어떻게 했지? 이렇게 했네, 이렇게? 갑니다. 짠! 씨! 아! 됐어. 아, 요렇게 짜는 거구나. 아. 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래.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는 이 술 지게미를 먹었지, 밥 대신에. 그래서 술 취하고 그랬지. 제가 짜였습니다. 화난 일 있을 때 하면 스트레스 풀리겠는걸?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오케이. 으차. 이게 4-5도? 무르지 먹어봐야지, 또. 어쩔 수 없이. 또 한 입 해봐야겠네, 어쩔 수 없이. 어, 배가 너무 고픈데? 어, 이거 김치 사온 거, 이거 뭐였지? 무. 아, 아, 그거랑 먹자. 순무, 순무? 야. 무슨 무? 술은 깍두기랑 먹는 거지, 그렇지. 누가? 술은 김치랑 먹는 거지. 아, 진짜 우리 너무 없다. 누가 술을 깍두기랑 먹어요, 선생님? 요새 사람들 이 소비 지수가 높아져가지고 아무도 술이랑 깍두기랑 안 먹어요, 선생님. 야, 일로 가봐. 우리 여기다 놓고 호연직이다. 우리 술은 이렇게 먹는 거야. 여기다 부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이거 빼고. 요치. 제가 좀 쓸모있는 일꾼이거든요. 잘한다. 됐어, 여기다 올려. 생각보다 양이 얼마 없네? 아니죠, 이걸 부어야지. 아, 섞어서? 아, 이걸 부으면 순간에 도수가 확 올라가지.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님 올 때까지 우리 이거로. 아, 맛있네. 짭짤하니. 근데 좀 더 익으면 좋겠다. 강화도 무, 순무. 일반 무하고 달라. 아, 그래요?
이게 다 익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니 좀 더 익어도 되는데 강화도에만 나오는 무잖아 이게. 특이하지? 선생님 친한 분도 누구 없나요? 많지. 아무나 지금 불러서 올 만한 사람. 저도 한 명 불렀으니까 선생님도 한 명 부르시죠. 불르면 올 만한 게 누가 있을까? 만만한 게 와이프는 전화하면 혼나고. 아이, 깍두기 맛있네. 야, 술은 여럿이 먹어야 맛있는데, 그치? 그러니까요. 선생님 집에서 한잔 할 때 게임 얘기했다가 다른 얘기했다가 고기 얘기 먹는 거 얘기했다가 음식 얘기했다가 선생님 지금 놀라면 재밌어. 또 하고 싶어요. 뭐야? 또 하고 싶어요. 뭘? 선생님 집. 와! 너무 멀어요. 야, 뭐 멀다고 다리 건너고 마른데. 차막길 때 가면 한 시간 걸리더라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치. 그리고 선생님 집 택시가 잘 안 잡혀요. 그렇다고 자고 갈 수도 없고. 자고 와! 아이, 그 애기들도 있고. 그 사모님... 야, 데리고 자면 되잖아. 그 애기 중에 그 선생님 자제분이라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계속 웃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셋 다 웃는데? 아니 그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그 친구 있잖아요. 큰아들 용이. 아, 예, 예. 용이가 널 제일 좋아하는데? 졸려? 걔들 그자. 날 또 좋아한다면 얘기가 다르지. 시장하고 다르구만. 무슨 이상한 연기력이 있어갖고. 그치? 우리 술 먹고 좀 당황스러워. 옆에서 막 웃는데. 술 먹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난 당황스러워. 제가 왜 저러지? 갑자기 와가지고 이러고 웃고 가고. 아, 너 왜 이래 그럼 더 해. 왜? 사춘기 벌써 와갖고. 연예인을 시켜보는 게. 아니 세 명 다 기질이 있어. 선생님 그 백패커인가 그거 다시 안 해요? 해. 그거 아니 할 거니까 좋지. 너 한 번 아 너 있는 무대로 갈게. 야, 동준이처럼 너 있는 부대로 한번 가야겠다. 나 진짜 동준이 부대 모르고 간 건데. 선생님 삼겹살 굽기 전에 육회를 먼저 만들죠. 선생님 맛있다고 저한테 레시피 알려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동업하자고 그렇게 동업하자고.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아이 뭐 육회 만드는데 도움까지 필요합니까? 야 레시피 좀 불러봐. 고추장. 꿀. 양파. 다진 마늘. 참기름. 이게 다야? 또 있었는데? 근데 지금 뭘 넣고 뭘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먹으면 알겠지 뭐. 파나 이런 건 안 넣어? 왜? 파 같은 건 안 넣는 거야? 아 파랑 참깨 다진 마늘 안 넣는데 걔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다진 마늘 냉장고 안에 있어. 다진 마늘 냉장고 안에. 선생님 집에 견과류 같은 건 없겠죠? 뭐에 쓰게? 아 육회에 견과류 이렇게 좀 들어가면 맛있거든요. 뭐 땅콩, 아몬드, 아, 뭐 그런 거 아, 박살내가지고 넣으면 어떤 걸? 뭐 아무건. 야 어디서 본 건 있구나. 아 선생님 다행히 없어. 저 31살인데 없어 없어. 오케이. 다 됐어? 네 아예 5분도 안 지났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꿀 넣냐? 에? 꿀은 넣었어? 꿀 넣었죠. 참깨 통으로 쓸 거냐? 갈아 쓸 거냐? 아 그거 통으로 쓰려고요. 그 씹히 있는 맛이 견과류 대신으로 할 거라. 너 묻혀서 줄 거지? 묻혀서 드릴게요. 살짝 맛보기용으로만 묻혀서 드릴게요. 아니야 뭐 제 맛보기 필요 없어 그대로 해봐. 아, 또 맛없으시다고 하면 또 좀 그러니까. 아무 또 돼요. 끝났어. 왜 뭐가 안 돼? 아니 다 됐는데 그릇을 딴 걸로 할 걸. 왔어.